기억 속에 남길게요. 지금 우리 코리안 스쿼시 TV 그 재능 기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지금 서동삼 동호인 선수분하고 지금 상대방은 누구죠? 이 회장님 게임. 서동삼 씨요. 아. 아니면 상대방 성함 김명근. 아 김명근 회장님. 지금 김명근 회원님이랑 서동삼 회원님이랑. 아니에요. 선수 아닌데? 저, 아, 우리 뭐. 원갑이네요. 이번 코트는 지금 노원갑 선수하고 게임이 있는데 노원갑 선수가 지금 쉽게 이기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트 게임은 라이브는 안 되고 중계 방송 올라가니까 회원님들 그 시간별 선수들 이런 것까지 다 코멘트 시간 명시해 줄 거니까 보고 싶은 동호인들 게임 찾으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 아니어서 지금 워밍 시간이 없고 바로 게임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서동삼 회원님도 운동을 요즘에 바쁘셔서 운동을 잘 못하시는데도 굉장히 진짜 순발력으로 게임을 순발력으로 게임을 이끄시는 굉장히 진짜 탤런티드 스쿼시 플레이어죠. 네. 운동을 안 하시는데도 아직도 볼을 잘 치시고 아직도 위닝샷을 잘 치시고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시기 힘드실걸요? 우리 그룹에 뼛속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서동삼 회원님 본인 말로는 지금 현재 움직일 때마다 뼈에, 무릎에 뼈에 움직이는 소리까지 느끼실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도 스쿼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리에 약간 힘이 없어 보이네요. 저하고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코어, 게임 스코어 지금 3대 3 동점인 상황이고요. 평소에 원래 서동세 회원님이 저런 샷 처리 엄청 잘하는데 오늘은 아마 새벽부터 또 이거 방송 중계 준비하시랴 또 대회 본인이 주시하는 거 아닌데도 항상 준비를 잘 하세요. 옆에 있는 동호인분들도 잘 챙기시고 김명근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스쿼시계를 떠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동호인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 그런 네, 건가요? 네네 아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더 한참 형님과 지금이어서 김명근 선생님 죄송해요. 몇 살인데요 김명근? 아마 마흔 셋? 43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나이스. 지금 67. 선수 때는 굉장히 빠른 선수였습니다. 아니 또 다리 발 움직임은 빠르네. 김명근 아니고 김명곤 선수라는데요. 아니 후배 이름도 잘 몰라요. 후배 김명곤.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김명곤인데 지금 김명곤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명곤으로 써 있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못 봤네요. 뒤에 김명곤이라 써 있는 거. 나이스. 아, 이 세트 김명곤 선수께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볼 치는 거 10년 만에 보는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서 상당히 빡세게 앉으시는데도 설렁설렁 치시는 거 같아요. 보기에. 두 분 다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회가 아니라 그냥 친선 게임 하듯이 별로 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네. 두 분 다 여기에서 이제 운동 삼아 완전히 평상시 운동 못 하니까 대회 때 운동을 하시는.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서동삼 회원님이 한 세트 이겨서
3세트 가서 힘든 경기를 좀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경기가 좀 재밌죠.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다칠 샷을 안 하시겠죠, 뭐. 누가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5대 0으로 지금 서동 사회원님이 일단 이런 성적이면 김명곤 선수는 선수 출신이니까 네네. 이제 2세트 진다고 해도 3세트 때 진짜로 계획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서동상 선수가 이기면 3세트 경기가 정말로 서로 머리 쓰는 지능적인 플레이 게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서로 지쳐서 하겠죠. 그런 재밌는 게임을 위해서 꼭 서동상 선수가 이겨야 할 텐데. 네. 지금 스코어는 좋은데 또 김영훈 선수가 또 선수 출신이니까 분명히 또 지능적인 게임으로 서동상 선수의 무브먼트를 기억을 하시고 하시지 않을까. 아무리 오래됐다 쳐도. 진짜 선출은 확실히 틀리긴 틀립니다. 아. 근데 지금 무브먼트는 선출 같이 안 보였는데? 세월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업이 스쿼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김장철 선수가 게임 배정이 A코트라 많은 동호인들이 김장철 선수의 게임을 못 봐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김정수 선수는 지금 김명곤 선수의 무브먼트에 30% 정도 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3세트 재밌겠네요. 지금 옆바퀴에서 응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지금 좀 약간 시끄럽어요. 아, 드디어 네. 우리가 원했던 3세트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김명곤 선수 거의 지쳐 보이네요. 지쳤다기보다는 그냥 2세트, 3세트를 위해서 2세트를 좀 나중에 먹기도 하고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서동상 선수도 지금 샷이 평소에 그냥 하시는 샷이 지금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스쿼시라는 운동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지 않으면 뭐 스트로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3세트부터 좀 약간 전문적인 코멘트를 해주세요. 전문적으로요? 네, 전문적으로. 3세트는 분명히 박빙의 게임을 지금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 근데 김명호 선수 김명호 선수 왜 이렇게 아직도 배가 나왔는데도 손짓고 런치를 하네요. 그러네요. 1대 0. 뭐 선수 때 잘 뛰는 선수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 볼이 짧았습니다. 이게 이거는 랩 잡기 좀 그러지 않나요? 지금 다리의 움직임이 빠르고 힘이 있어야 볼도 더 강하게 칠 수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다리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볼이 강하게 치는 볼이 없는 것 같아요. 스트로크 좋네요.
내실의 가능성이 더 많았는데. 럭키콜이 된대요, 서동삼 회원님한테는. 네네. 저렇게 그 라켓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스트럭을 두시는군요. 네. 이래요. 2대1. 아, 이번에는 레이스 주셨네요. 나이스. 이게 서동삼 선수가 잘하는, 좋아하는 샷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샷. 근데, 약간 럭키샷 같기도 해요. 아니, 서동삼 회원님이 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런 샷을 굉장히 잘하셔서. 스윙이 조금 잘못했었는데? 아니, 그게 본인만의 기술이에요. 아, 제가 보기에는 저런 샷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동호인의 기술로 연마해서 터득한 굉장히. 네, 김명곤 선수. 아이고. 확실히 다들 볼이 조금씩 약하네요. 더 강하게 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동호인 분들도 볼을 더 세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스윙을 세게 하려는 것보다 다리가 받쳐줘야 볼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좀 그 자세 위치를 먼저 선점하면, 선점하고 스윙을 빨리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볼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그렇죠. 볼의 거리하고 움직임이 좋아야 되죠. 아, 지금 어느새 6대2로 우리 김명곤 선수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 별로 많이 안 뛰신 것 같은데. 벌써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되는데. 아, 많이 안 뛰신 것 같은데 벌써 지시셨나요? 안 지치신 것 같은데.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 김명곤 선생님 화이팅! 제가 경험해보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나이스, 나이스. 저기서 더 뛰다가 부상이 옵니다. 3대째 김영우 선수의 팬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시네요. 옛날 제자분들이겠죠? 아, 그걸 팬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자, 4대째. 자, 구정 게임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좀 점수가 비슷하게 올라. 아이고, 아깝네요. 선생님, 선수 시절에 잘하시는 샷을 몇십 년 만에 구사하시니. 와, 찬스가 왔네요. 서브아웃 됐습니다. 이제 동호인분들도 이제 자기가 못 뛰겠다, 내가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격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못 뛸 때 앞으로 공격하면 상대방한테 찬스를 줘서 더 악순환 아닌가요? 어차피 오래 뛰어봤자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게임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앞으로 해놓고 상대방 이제 머리로 이겨야죠. 앞으로 해놓고 발리로 뒤에서 받아쳐야죠. 아, 그렇게 해서 아까워서. 자, 이제 어느새 매치볼 8대6. 아, 서동삼 네. 회원님이 좋아하는 발리킬샷으로 게임이 마무리했습니다. 네. 세트스코어 2대1로 코리아스코시 TV의 서동삼 동호인 선수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우 선수 힘들어하시네요.